환한 눈망울에 불타는 승부욕을 품고 계신 분이죠.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의 러블리한 그녀, 왕지혜! 공문서 위조한 여자. 최하 징역 10년이야. 아니, 어린 시절 철없던, 예.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예. 자, 어떤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좀 게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한 몇 방 며칠 해야지 그 엔딩을 볼 수 있는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잠자는 친구도 너무 아까운 거여서 집에 그 자양강장제를 한 박스를 딱 사서 가요. 그러면 예. 하다가 졸리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가 졸리면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시간 말고는 거의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예, 네, 뭐. 승기 씨가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뮤직비디오 네. 찍었을 때 승기 씨가 그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3판왕을 깨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 기억이 안 나시? 아, 3판왕을? 어려운데. 야, 3판왕을. 아니, 제가 한창 거기에 빠져있을 때가 있어서. 네, 저도 그때 한창 빠져있었는데, 네. 그 숨겨진 그 길을, 여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예, 예, 그거, 그거.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예. 제가. 왜 가르쳐 주셨어? 왜? 예, 가르쳐 주셨어.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알겠습니다, 예. 뭐야. 어렸을 때는 그 왜 오락실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 뭐 뽀글뽀글이나 뭐 이런 게임 많이 하는데 예. 돈이 용돈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빈병 같은 거 팔아가지고 이제 그때쯤 하면 한 500원 정도 모이면 또 게임하고 아니면은 그 자판기에 거스름돈이 있어 때는 내가 이제 그걸 깜빡하고 한 번씩 안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거 빼서 재수가 좋으면 100원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용돈을 벌어서 게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좀 더 이제 수준이 좀 계속 높아지니까 네. 아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왜 중학교 때 극기훈련비 같은 거 있으면 한 뭐 3만 원 하면 그걸 그냥 6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갱지 재질이 갱지죠. 예. 네. 갱지로 나오죠. 그리고 근데 그걸 그게 문방구에 4절 크기밖에 없어서 그걸 사서 자를 내고 16절 크기로 반듯하게 자르는 거예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가정에 뭐 평안을 뭐 기원합니다. 천구마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아, 그 말이 살찌고 하나님도 천구마비에게 천상 나오죠. 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래 이제 절취선 잘라서 엄마 이렇게 사인 받아가야 되잖아요. 절취선까지. 그것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엄마를 갖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럼 그 위조하면 부모님한테는 안 들켰어요? 네, 저희 엄마 안 들키고요. 네. 저희 오빠도 같은 학교를 다녀서 오빠 것까지 항상 같이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는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너무 교과서비나 이런 거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왜 6만 원이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엄마 친구분이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엄청 맞았어요. 그날 혼나고 지금 손 뗐어요. 지금은. 손 뗐어요. 지금은 손 털고 나오셨거든요. 위주의 달인. 예. 내가 너를 위해서 금메달을 딸 테니까. 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바람이! 레디.